1905년 개교일에 우리 고려대학교 역사는 새로운 학문을 통해 근대화의 인재를 키워온 개척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동물분자생체공학연구소가 첨단 학문인 생명공학, 그 중에 차세대 정밀의학의 한 축인 줄기세포 연구로 또 하나의 개척의 길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물분자생체공학연구소는 올해로 설립 3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분자생체공학연구소는 우리 대학 내에서도 젊고 잘 뭉치고 굉장히 역동적인 연구소로 유명합니다. 이제까지 보여준 그들의 저력과 연구 능력은 설립 2년 만에 교내 최우수 연구소로 선정된 사실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소장인 유승권 교수님이 스템랩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목을 받는 등 동물분자생체공학연구소가 보여준 긴밀한 산학협력관계는 다른 연구소들의 많은 부러움을 받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을 넘어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소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화이트헤드 인스티튜트나 브로드 인스티튜트와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가 되도록 대학 본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